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 정말 암울하고 참혹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인류의 대를 잇게 하셨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모세 같은 한 사람이죠. 요셉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과 온 나라를 기근해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뽑는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그 한 사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린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합시다. 요즘 직장 들어가기 참 힘들어요. 좋은 직장 보니까 뭐 몇백 대 일, 정말 많더라고요. 200대 1, 뭐 300대 1. 물론 이 뭐 공직시험처럼 이게 시험을 보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또 주로 뭐 면접으로 보는 그런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한 뭐 20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다고 합시다. 누군가 궁금해서 따지고 둡니다. 아니, 내가 오늘 뽑힌 사람을 제가 봤는데 비교해보니까 학벌도 저보다 못하고 경력도 못하고 뭐 어느 모습으로 봐도 저분 나은 것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이 뽑혔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었더니 그 뽑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다. 그러는 거죠? 내 마음이다. 예, 내 마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뽑는 사람 마음이지 거기 가서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뽑는 사람이 왜 그 사람을 뽑았을까요? 자기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은 사람이 아니라 뽑는 사람의 마음에 들은 것입니다. 뭐 제 아이에게도 한번 뭐 지나가는 듯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정말 학생이 많잖아요. 그럼 교수님들이 이 정말 다 읽어보면 다 우수한 글들이 많을 때 누구를 A주고 누구를 B주고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는데 제가 뭐 학생들을 뭐 한 15년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왜 이걸 모를까? 뭐 그렇게 하는 학생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짝 얘기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을 보기 전에 주교제, 부교제 뭐 몇 개를 가르쳐 주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보지만 도서관에 가서 그 교수님이 쓴 논문 한 편만 찾아봐라. 논문 한 편 찾아봐서 딱 그렇게 보면서 그 글을 참 독특한 걸 딱 인용을 하면서 저는 이런 것에 제 마음이 뭐 동의합니다. 이 교수님 글이 정말 옳습니다. 이렇게 쓰고 논문 인용까지 딱 해서 리포트를 한번 내봐라. 그러면 교수님이 아니 우리 대학에 이런 인재가 있었다니. 너무너무 감동할 거예요. 주교제, 부교제 보기도 바쁜데 도서관 가서 자기가 쓴 논문까지 뒤져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리포트를 쓰면 얼마나 대단한 친구입니까? 시험 볼 때 그렇게 쓰면. 그래서 A 플러스를 받고 다른 교수님 만나면 또 다르게 또 쓰고 이제 그러면 된다. 점수 매기는 사람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죠. 그럼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결정권자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좋은 점수를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쓰시는 조건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시는데 누가 과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두 주째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직업도 바꾸고 하던 일도 때려치고 뭐 신학교 가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고 전도만 하고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어요. 놀라운 변화는 오늘 우리가 마음을 고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이었는가 한번 진단해 보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으로
다시 고쳐나갈 때에 금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쓰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살았던 부부도 자꾸 말다툼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은 이것이야,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드러내신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왕이 왜 왕위에서 폐위를 당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왕위에서 폐위가 되는 두 가지 큰 불순종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첫 번째 불순종의 사건입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시에 벌어진 불순종입니다.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질 때에 이 사울왕은 지금 경험이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초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했죠. 백성들은 이 사울왕을 이제 믿지 못해서 자꾸 두려운 마음에 흩어지게 됩니다. 빨리 사무엘이 오셔서 예배제단을 쌓고 이 백성을 마음을 팍 다시 잡아주시고, 야, 우리는 승리할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 도와주실 거야 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민족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제단을 지금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제단은 주의 종들, 제사장들 통해서 쌓으라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사울은 왕이었지만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급한 나머지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 백성들을 하나로 딱 뭉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자기가 집례를 합니다. 목적을 가진 예배, 목적을 가진 이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죠. 결국 어떻게 책망을 받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했던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또 두 번째 결정적인 불순종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들어서 아말렉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족속 중에 하나고요. 특별히 가나안에 입성할 때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고 또 처음부터 저항했던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보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말렉 족속은 지역에서 아주 소문나고 아주 잔인한 족속입니다. 어린아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특사라는 아주 강도 족속. 그래서 이 족속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런 조건은 내가 도와줄 테니 진멸시켜라.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쉽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나 좋은 이 가축들을 보게 된 거죠. 또 아주 감나가는 이런 금덩어리들, 이런 보석들, 좋은 의류들,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이걸 다 불태워버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몰래 감춰놓게 되고 좋은 가축들도 다 감춰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막 가축들이 있고 막 엄청난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사울 왕이 변명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일단 핑계를 대죠. 내가 끌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얼마나 거짓말을 이렇게 잘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불순종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기억하십시오. 탐심이라는, 탐심. 탐심이 불순종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시고 또 아말렉에 대해서 승리케 하신 것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무리들이, 도둑되고 늘 고통스럽게 했던 무리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멸시켜 주셨으니까 얼마나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탐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한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전쟁해서 내가 수고롭게 칼을 들고 나가 싸워서 내가 얻은 전리품이니까 내가 가져도 된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탐심의 핑계는 늘 두 가지로 우리가 되죠.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사업에 내가 큰 복을 받고 성공하면 내가 정말 좋은 데 쓰겠습니다. 오늘도 복권 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를테면 복권 사는 거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오늘 복권을 제가 샀다고 합시다. 복권을 딱 샀어요. 사고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권 되면 제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복권 당첨되면 일단 11조 떼고요. 건축원금 떼고 그리고 저는 딱 10분의 1만 가질게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50%를 구제비로 쓰겠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당첨되면 저는 10분의 1만 좋고 하나님 좋고 성도도 좋고 가난한 사람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게 탐심의 핑계라는 것. 탐심의 핑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무엘 당신을 위해서 그랬습니다라고 핑계했지만 결국에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불순종의 이유는 자기 우상이고 탐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이 탐심만 제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청년 세대들은 많이 그렇게 고민할 거고요. 특별히 뭐 40대, 50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60대, 70대 되신 분들도 또 앞으로 정말
의지할 데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아니, 좀 더 고상한 질문이라 그럴까요? 삶의 이유가 뭘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죽으면 죽기 전에 내가 뭘 꼭 남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뭔가 이루기를 원하셨을 텐데 그게 뭔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시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벌써 흰머리가 생기고 은퇴할 때가 되고 이렇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중요한, 좀 쉬운 길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주어졌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은 그 끝자락에서 후회와 실망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시간,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서적으로, 신앙 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이 짧은 30분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말이죠. 그러면 어느덧 내 삶의 노선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으로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순종하심으로 늘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한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꼭 친한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친한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도요, 단짝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그래서 친한 사람 한 사람 좀 있습니다. 왜 그분과 그렇게 끝까지 오랜 세월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마음이 통하기 때문이죠. 서로 마음이 맞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어떻게 오랫동안 그렇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돼서 늘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울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가차없이 사울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을 이제 찾아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아, 너 안타깝고 속상하겠지만 네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 내가 폐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리 사울왕이 회개를 했고 이 사무엘이 중보기도 했고 또 정말 아말렉 왕을 진멸시키고 많은 소유물을 불태워 다 없애버렸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을 또 찾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쭉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엘리압,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아비나답을 보고 일곱 아들을 다 봤는데 외모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냥 뭐 인물도 너무 좋고 체격도 좋고 말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새의 아들 중에서 정말 왕으로 세울 자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확신했다는 거죠. 사무엘같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여러분 사무엘 같은 당대의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어린아이의 때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신 정말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조차 외모를 보고 흠뻑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중심을, 이 중심이 뭘까요?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 이 외모가 뭐예요? 재력, 지력, 뭐 권력,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뭐 체력, 이런 것들을, 경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외모예요.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고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쓰시면 멋있겠다. 어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등록했다고 합시다. 와, 저분이 정말 이렇게 큰 일을 하면은 우리 교회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 누구든지. 그러나 우리도 부단히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는, 저를 비롯해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갖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외모를 보지 않는 영적 통찰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들이 정말 끝났느냐? 다 이게 다냐? 그럴 때 아니에요.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아 걔는 보나 마나예요. 그냥 별로 이 선지자님이 보실 때 인물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빨리 데려와. 그 아들을 데려오기 전에 내가 음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 근데 딱 데리고 들어오니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를 보니 하나님께서 저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외모가 아니라 다윗이 가진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번째 주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다윗이란 얘기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주 유익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구절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가? 한번 우리가 여러 사건들을 보면은 다윗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딱 손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야,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다윗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다 온유한 사람이 기본이더라고요. 온유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정말 모든 지면의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온유한 사람. 자기를,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끈질긴 사울왕을 두 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보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운전하다가 누가 크게 끼어들기라 하면 바로 십장생, 뭐 이렇게 개나리 막 나오는데, 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데, 백성들이 환호할 건데 두 번이나 죽이지 않고 또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힘이 없어서 보복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기회와 또 힘이 생겼는데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사울의 손자, 이 구테타 불스의 잔당인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처럼 왕자의 신분을 주고 자기의 아들처럼 식탁에서 먹게 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돌려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냥 죄 없는 다윗을 향해서 울분을 못 참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도 묵묵히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힘없다고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전에 없던 법, 다윗 이후에 그 법이 생겨요. 다윗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이 있었던 그 동료들에게 전리품을 다 골고루 나눠주는, 정말 이런 분배의 사랑까지 온유하게 보여주죠. 또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겸손함은 늘 이 순종으로 나오죠. 이 면접을 볼 때 말해도 형님들이 다 있어요. 막내에게 다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막내가, 아니 형님들은 나보다 건강하고 키도 크고 그런데 왜 막내인 나한테 다 양을 맡기고 형님들만 왕위를 내려고 그걸 줄을 씁니까? 이렇게 따질만한데 형님들 중에 왕이 되셔야죠. 저는 양을 치는 게 맞습니다. 양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 다윗은 왕이 되려고 애를 썼던 적이 한 번도 없죠.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내가 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면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전쟁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에 따라 그가 왕이 되긴 되었습니다만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겸손, 그의 겸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최고 권력을 가졌을 때 이 밧세바를 번하는 사건으로 이제 온 국민의 조롱거리, 망신거리, 탄핵거리가 되었을 때에 그 나단 선지자만 죽이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될 텐데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뭔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 그랬는데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겸손은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또 죄를 져요. 하나님, 나 같은 거, 나까지 거 어떻게 쓰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잖아요. 우리 대표기도 할 때도 그렇고 개인기도 할 때도 그렇고 뭐 저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늘 쓸 때마다 한 번씩 꼭 이게 통가을이처럼 걸쳐야 되는 게, 하나님 정말 또 제가 죄를 졌습니다. 아, 저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분명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나를 쓰시고 왜 또 저와 여러분을,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맞는 삶을 살았음에도 또 마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들어 쓰실까요? 버리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이죠. 회개. 모두가 죄인이지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죠.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그냥 우리가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올해는 성령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성령님이 그 기도했다고 다 임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과 충돌되는 어둠의 권세 속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비워내는, 비워내겠습니다. 그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담기를 원한다 하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바로 이 직후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 나오는데 사울왕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을 자꾸 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악령이 들어왔어요, 악령. 그래서 늘 번민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때 그의 악신들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그가 번민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셨잖아요. 우리 찬양대와 또 연주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할 때 우리 찬양대와 연주자들에게, 특별히 찬양하는 분들에게 이 다윗이 가졌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찬양을 들을 때에, 또 연주를 들을 때에 다윗의 수금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세상 근심과 염려와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들고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영적인 권세들이 오늘 다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찬양대원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가 할 일을 위해 나한테 하라 그래. 그럴 수도 있겠어요. 물론 주의종에게 주신 뭐 그런 특별한 사역만은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엄마지만 나는 신학을 한 적도 없고 뭐 직분도 없지만 엄마로서 배를 어루만지면서 주님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아이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분명한 이유를 참 말씀하신데 흥미롭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음악을 하는 사람도 그 어떤 제자가 있고 미술을 하는 사람도 제자가 있고 뭐 어떤 철학 공부하는 분들도 제자가 다 있잖아요. 자기 수제자가 있을 것 같아요. 계승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내 계승자라고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나랑 비슷한 가슴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것을 잘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그 계승자잖아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우리가 넘겨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새해에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뭘 할까? 거기에 뭐 어떤 강박관념까지도 혹시 갖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뭐 직장생활, 사업, 뭐 어떤 일을 하도 학생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이 사명 갖고 보내셨는데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내가 목적을 한번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 목적이 뭘까? 막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노력하겠지만요 오늘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손녀 손자 다 이쁘시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손자 손녀 이쁘시죠? 예. 핸드폰 다 까보실래요? 다 아들 며느리 사진은 하나도 없고요. 딸 사진 없고 다 손자 손녀 사진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야. 아마 동영상까지 넣어갖고 보다 보면 끝도 없어. 막 계속 나와. 그래서 제가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손자 너무 이뻐하시네. 너무 이뻐 죽겠어요. 손자가 집 사주셨어요? 뭐 가끔 오셔서 뭐 밥이라도 사주십니까 손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는데 그냥 이쁜 거야. 그냥 이쁜 거야. 근데 어떤 분은 나한테 별로 잘하지 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싫어. 그냥 미워.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뭘 해도 이쁜 사람이 있고요. 뭘 해도 싫은 사람이 있어. 도대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따지고 듣는 사람이죠.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시냐고. 그럼 따지고 보면 그분도 나를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고 충돌도 없었고 이유도 없는데 그냥 미워해. 왜 그럴까? 제가 이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미워하는 사람, 뭘 해도 미운 사람은 자기랑 너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른 사람이고요. 철학과 사상, 또 꿈, 계획, 모든 게 달라. 그래서 그냥 싫어. 근데 저분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좋아. 그런 사람은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80대쯤 되시면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젊을 땐 돈도 있고 건강했는데 그때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권사님. 권사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뭐래도 하나님이 이뻐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에 뭐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는 왕위에서 폐위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조롱거리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한 가지였습니다.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시는 것만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헷갈리더라고요. 목회를 하려면 5년 후도 계획 세우고 10년 후도 세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그건 계획을 하지 말아야 되나? 내게 주신 비전은 뭔가? 누군가 저에게 목회 비전이 뭐냐 물어보시면 비전도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뭐 준비된 것도 없고 제가 부목사님들 보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목사님들이 다 저보다 훌륭한 것 같고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꿈도 별로 뭐큰 교회 목사 되는 것도 제 꿈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 되는 것도 제 꿈도 아니고 그 텔레비전 설교 막 나가는 것도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유명해지면 더 불편해요, 여러분. 예, 알아보는 사람 있으면 아무 짓도 못해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내가 소원이 뭔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답을 하나 얻었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딱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 저한테. 너참내 마음에 든다. 예, 너참내 마음에 든다.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면 그게 최고 성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의 어떤 외적인 이룬 것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뭘 봉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돼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너참내 마음에 든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